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괴 괴뢰 공산당이 남침한 6.25 전쟁. 북괴 괴뢰 공산당, 중국 괴뢰 공산당, 러시아, 대한민국 대한국인 150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6.25 전쟁 원수의 나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강력한 국방력,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과학기술, 통일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자손 대대로 영원히 물려줘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국인의 생명을 보호해주신 순국 선열분들과 호국 영령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365일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국인의 생명을 보호해주시고 계신 군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중국 괴뢰 공산당한테 핵무기 30개를 폭격 승인했으면 현재 한반도는 강력한 국방력,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과학기술, 통일 대한민국으로 호랑이 용맹한 기상을 담은 완전한 영토였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중국 괴뢰 공산당이 점유하고 있는 옛 대한민국의 영토 간도 땅을 빨리 회복해야만 합니다.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옛 대한민국의 영토 녹둔도 땅을 빨리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의 대마도 땅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강력한 국방력,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과학기술, 통일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자손 대대로 영원히 물려줘야만 합니다.